순두부찌개 주인공은 순두부인데요. 네. 제가 순두부를 이렇게 한 개를 1.5cm 크기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 놨습니다. 근데 보통 순두부는 바로 주르륵 다 넣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물까지 그렇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주르륵 넣으니까 나중에 순두부가 풀어져서 저는 굉장히 순두부찌개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이보은표 순두부찌개 맛있게 끓이는 노하우만 추가가 되면 아주 완벽해집니다. 뭔가요? 뭐예요? 궁금합니다. 자, 맛있는 순두부찌개 만드는 법 첫 번째 비법은요. 바로 비법은? 순두부의 수분을 충분하게 빼는 겁니다. 수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순두부 그냥 넣으면 그냥 통째로 잘라서 넣잖아요. 네, 메인 끝에 그냥 위에 살살 그냥 그럼요. 얹어서. 네. 제가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순두부는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수분을 쫙 빼줍니다. 어? 이유는요? 수분을 잠깐만 한 20분이라도 빼주면 안에 있는 간수가 빠지면서 순두부가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아하. 자, 30분 정도 순두부의 수분을 뺐는데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실래요? 탱탱해졌어요? 젊어졌어. 젊어졌대. 젊어졌어. 탱탱하죠? 네. 변우민 씨 얼굴 같아요. 그럼요. 젊어졌어. 와.